근데 옛날에 그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이게 주야. 그냥 기가 사는 그저라거든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계속 그냥. 20도 지자가 얘를 이렇게 꼬박하면 되겠냐고. 문자나 오빠 만난 것처럼. 알았어, 알았어. 아유. 이긴 시간 이렇게 늦도록 집에 가실 곳이 없으신가 봐요. 내 공일이라서. 아, 내 공일.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할일 없는 분들이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바쁘신 분들은 2층에서 다 가셨잖아요. 관광버스 타고. 이거는 뭐 알아서 새겨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긴 시간 너무 감사하게 함께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애에서 뭐볼거다 보셨는데, 또 여기서 이제 중간에 한번 그냥 띵가띵가 하자 하시니까, 통로는 알아서 나오셔가지고 내 사이즈에 맞는 통로에서 놓으세요. 좀 내가 넓다 하면 저기, 좁다 하면 여기. 네, 알아서 놓으세요. 우리 초에서 많이 나갔지, 이거. 사랑의 자리 들어간다.
노래가 앵콜이 아니고 여러분을 환드는 게 앵콜이죠. 속셈이 거기 있잖아. 내가 그 정도 눈치 없는 줄 알아? 그러면 그 메들리 하나 더 갈까? 그 몇 번인지 모르겠다만 10, 그 다음에 12번이지 13번 했으니까 한번 해줘. 예? 흔들어도 좀 확실하게 흔드세요. 아!
제가 이제 누구냐고 물어서 질문하면 그 누구시다고 그분은 닉네임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니까 공민주 씨로 코미디언이자 품바이자 가수이자 전천후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했으리라 저는 믿고요. 제 친구이기도 하니까 믿고 여기 결과 난 대로 제가 발표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가 안 가져가시면 마음에 굉장히 걸리고 그래요 제가. 근데 기다리세요. 오늘 못 받았다고 서운해 마시고 제가 인생만 히트 되면은 그냥 오시는 분들 다 드릴게. 뭐 한 병씩이라도 다 드릴게. 소주 한 병이라도 드릴게. 아셨죠? 네. 사실은 아쉬운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두 개를 행운권 추천하려다가 이 상으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신년에 뿐이 아니라 항상 매회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적마다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모정회가 많은 회원님들 정성이 한 분 한 분 다 있으시지만 또 이런 큰 일을 하려면은 정말 옷가니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고모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세요. 하고매순 고모님, 양평 고모님, 또 문경 고모님이 가셨는데 아까 대구 관광버스에 갖고 오신 분, 대구 쪽에 책임 다지시는 분입니다. 정말 애 많이 써주시는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카페 운영해 주시는 우리 김혜님부터 상하이님, 총무님, 또 손안그리 감독님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행운상 맞아요? 예. 행운상 하구매송 고모님 사모님 서산갯마을 그냥 말 그대로 행운이래요. 행운. 아이고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이고 그거 드시고 이뻐지세요. 피부 좋아지세요. 그 다음에 장녀상 양평 고모님 사모님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사실 이분은 노래는 잘하는데 고모님 사모님이다 보니까 뒤로 미룬 건 맞아. 내가 그걸 좀 없었었는데 뒤로 미루라고 더 좋은 상 해놨길래 빼라고
네? 안 줘도 되는 거 그 말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조그만 거 주는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은혜입니다, 은혜님. 참 30년 가까운 배우님. 네, 많이 있어요. 발바디, 발바디. 일명 발바디. 청소까지 다 하잖아요. 니는 거지. 다음은 아차상. 아이고, 이분 안 했으면 깜짝 놓칠 뻔했네. 전주에서 올라오신 로즈님. 로즈! 아, 이런 거 처음 받아보시죠? 죄송해요, 그동안. 죄송해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기상. 뭐가 불비워, 뭐 사모님. 네, 한 잔 드셔가지고 박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는데 어디 가도 모종의 인생을 불러주셔서 제가 이건 진짜 너무 고마워서. 모닥불 사모님 어디 가셨어? 저건 또 우기자 저 원액이라 손 차이가 괜찮아. 그 다음에 3등 오늘 양평 그 고모님 지인이신데요. 염사장님께서 오늘 이 회는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회를 다 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노래가 아까 부처 같은 인생을 잘하셨다고 민주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어 죄송하지만. 그래서 3등으로 해놨네. 정말 다음에 또 오셔서 사주세요. 염사장님 또 오세요. 다음에 회 말고 다른 거. 회 못 먹었어. 거지들이 많이 먹어. 알았어 기다려 내 사줄게. 끝나고 온 저녁에 사줄게 새벽이라고. 다음은 2등 묻지 마세요 금빛 지인님. 마세요 그러셨어요. 다음에 생점 깨워주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민주가 진짜 센스 있다. 이분은 1등을 해놨네. 니도 또 조금 암으로 꼽았구나. 정이나 주지 말지. 버들피리님. 노래 진짜 그건 내 들었는데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네. 손모님 상도 없어요, 상품. 죄송합니다. 오늘은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저희 여름제 기대는 열심히들 많이 오셔서 상품을 많이 준비할 테니까 그때 한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그냥 송년회 때 좀, 예, 좀 크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년회는 조촐하게 가려고 그렇게 생각인데 또 하다 보면 너무 아쉽고 서운해서 조금이라도 준비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커가고 발전해 가니까 다음번에 오시면 두세 개 더 준비하고 그 다음번에 오시면 다섯 개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그런데 이 5만 원짜리 왜 꽂아갖고 있어요? 그냥 가져가려고 그래요?